안녕하세요. 하루에 10분 단어 외우기 시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어떻게 외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텐데, 단어는 도대체 왜 안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는 이유.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죠. 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옆에 다음 좀 보시면, 이 병에다가 물을 넣을 건데 물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넣는 방법 뭐다? 자, 일단 보세요. 자, 어떤가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다 들어갔죠. 내가 원하는 양만큼. 자, 영어로 이제 와서 BALN 단어야. 저기 창고라는 뜻인데, 저게 오늘은 기억이 날 텐데 내일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는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아무도 모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까 물을 넣듯이 깔때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나만의 깔때기가 있느냐. 즉, 깔때기 역할하는 게 과연 영어에서는 뭐냐면, 그걸 키워드라고 불러요. 키워드. 그럼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지. 반창고. 자, 반창고라는 걸 아는 사람은 반이란 단어와 창고를 쓱 붙여보면 반이 창고다, 반창고다, 아무 이유 없이 잘 이어지게 돼 있어요. 키워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단어가 저렇게 알맞은 키워드가 있지는 않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을 볼게요. 도박판에선 말이야,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 그만 명심해.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왼쪽 그림에서 9와 10 사이에 x가 있네. 9와 10이 없으면 저 x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9와 10이 있기 때문에 x는 9.5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대답을 한다는 거지.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답과 유사한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할 텐데. 자, 보세요. 테이라는 단어가 뭔다고 가정을 하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단어는 95% 이상, 특히 영어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 같이. 자, 그러면 sale이란 단어는 명사로 판매, sell은 동사로 판매하다. 그러면 tell이란 단어 옆에 뭐가 떠오르나요? tell이란 단어가 떠오를 거라. 그럼 tell은 말하다니까 명사로 tell은 뭐다? 단어를 외우지 말고 텔의 명사가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텔이 말하다니까 테일은 말,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건 좀 쉬운 단어라고 치고, 밑에 브릿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브릿지라는 단어의 키워드는 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단어들은 스피치. 스피치는 명사로 연설. 자, 그러면 연설하다라는 동사, 말하다는 뭘까? 피크처럼 생긴 게 옆에 위에 보면 브릿지니까, 야, 그럼 얘는 브레이크가 되겠네요. 그럼 브레이크는 깨다, 부수다, 위반하다, 어기다 이런 뜻이니까, 브릿지라는 단어는 파열, 분쇄, 위반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스피치가 왜 스피크가 되고 브릿지가 왜 브레이크라는 쪽으로 바뀌느냐 하는 기본 법칙을 이제부터 나중에 할 건데, 가장 기초 수학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를 보게 다시 한번 되면, 보면 영어, 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뭐 라틴어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품사가 영어는 8개, 국어는 9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